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3일자 오늘 여러분들과 HLB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12만원 고점 찍고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대세 상승 절대 끝나지 않은 시점이고 주가가 이렇게 눌리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어떤 재료들이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HL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10만원까지 도달했을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0만원이라는 부담스러운 라운드 피겨 가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어느 정도 기간적으로 받거나 주가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만약에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이 8만원,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8만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점 확인하고 추가 매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것뿐만 아니라 최근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도 웬만하면 이 10만원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 게 가장 좋지만 오히려 10만원 밑으로 깨지게 되었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8만원까지 주가가 내려오고 주가가 지지받는 모습 확인한다면 단지 횡보기간이 조금 길어질 뿐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평단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주가 이 HLB 같은 경우에 8만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점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매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FDA 관련해서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고 너무나도 많은 호재가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이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고요. 다만 지금 저점에서부터 지금 보시게 된다면 4배 이상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했던 차익 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정이 나와주었을 때 거래대금과 함께 악재가 터진 게 아니라면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10만원 밑으로 깨진 시점이기 때문에 8만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오는 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점 형성한 이후 저점을 다지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역시 이렇게 대응이 너무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8시 반부터 어제장 종료 이후 이 HLB 관련 이 호재가 있었는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악재가 있는 건 아닌지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HLB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HLB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HLB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셔야 되는지 보고서에 대해서도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실시간으로 소통도 하시고 HLB를 가지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마음 편히 대화하시면서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발적인 악재가 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이 8만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와 주었을 때 저점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 HLB 보고서에 대해서도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 그리고 FDA 진행 일정들에 대해서 제가 관계자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월에 터질 주요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체크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를 토대로 각 증권사들의 세력들의 물량 매집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 세력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현 시점 대응 전략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고 HLB 어떤 재료들을 토대로 수급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이 HLB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마음껏 소통하시면서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HLB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만원 밑으로 주가가 내려온 시점이기 때문에 8만원 부근에서 저점을 확인하더라도 횡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알려드린 이 시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장 전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262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렸습니다. 흥하해운과 모니터랩 이렇게 두 종목 알려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흥하해운과 모니터랩 모두 마찬가지로
3월 4일자 오늘 저희가 여유있게 매수를 하고 장중기 20% 넘게 올라가준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올 수 있는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요. 9시부터 제가 이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이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도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매일같이 조금씩 수익 쌓아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타 종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보고서 뒤편에 보시게 된다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챙겨두었습니다. 지금 올해 세력들의 매집 추정치가 올해 들어 최대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거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매출 증가액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올라와 있는 이 종목이 현재 저점 형성하면서 바닥 구간에서 반등,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도 여유있게 매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4월 말, 5월 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못해도 최소 4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핵심 종목에 대해서도 담아두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확인하시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스윙 종목도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가져다 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3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이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료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